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 뭐 긴축 사이클 이렇게 좀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 악재. 하여튼 시장이 뭔가 좀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좀 미시적인 그 업종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력 시장에서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변압기 기업들이 실적이 또 받쳐주다 보니까 요즘처럼 불안정할 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변압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전력기기인가요? 옛날에 전봇대에 매달려 있던 주상 변압기들 아, 있잖아요. 이 하얀 애자가 있고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그것들을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데, 변압기가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트랜스폼 하는 게 변압기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고전압 송전을 해야지 전류 손실에 있어서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올리면은 물을 멀리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기도 전압을 올리면은 더 장거리 송전을 할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변압기이고요. 전력 송전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장비라고 할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남희식 연구원님, 이 최근에 이 변압기 사이클은 여름이란 주제로 리포트를 쓰셔서 네. 가뜩이나 좀 힘없는 시장에서 눈길을 딱 끄는데 변압기 사이클이 여름이라면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이클을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은 도대체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수주 잔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기존에 저가 수주 받아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정체가 되거든요.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게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외형 성장, 수익성 동시에 개선되는 가속 성장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변압기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마지막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이클로 봤었을 때 6월, 7월을 기점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갔다. 여전히 실적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 그래프에 나오듯이 지금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라고 하면 아직도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조만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3분기 실적 역시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를 생산하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다 수출 금액을 많이 따라갑니다. 변압기 수출 금액을 많이 따라갔는데, 3분기 변압기 수출 금액, 판매 금액, 판매 단가 다 호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 이런 업종이 있다면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다. 이것처럼 금상첨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 저는 가속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가속 성장.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서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미국 인프라 법안에 따른 전력기기 교체가 이게 아무래도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이 되겠죠? 네, 그리고 교체 수요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요 역시도 있습니다. 제가 변압기라는 게 장거리 송배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력기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신규 수요가 있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그렇죠. 증가하면서 새롭게 이제 변전소를 많이 건설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부와 남부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많아요. 하지만 산업과 인구는 서부와 동부 쪽에 있죠. 그렇죠. 이거를 다 이어주려면은 중간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거기다가 변압기도 넣고 전력기기도 넣어야 돼요. 이러한 신규 수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화된 교체 수요 같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망 같으면 뭐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그 수요가 있겠지만은 신재생은 없는 데서 새로 까는 거니까 당연히 신규 수요가 나오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많은 기업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동 네옴 시티 개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약간 좀 주춤하지 않나 뭐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도 이 변압기, 이 전력기기 관련 수요가 많죠? 네, 맞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예전에 03년에서 08년까지 오일머니 때문에 한국의 변압기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금 요새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춤하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도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다 네옴시티발로 변압기를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진 역시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미국 쪽보다는 전체 수요로 비교를 하면은 중동이 낮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을 지역별로 나눠놨는데 예. 2022년부터는 미국의 캐펙스 생산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은 03년과 08년 사이클은 미국과 중동이 쌍끌이를 했었어요. 이때 중동은 오일머니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 변압기를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변압기는 뭐 우리나라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나라 변압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국 변압기가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더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한국의 소형 변압기가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2020년 이후부터 중국산 변압기 못 믿겠다, 못 쓰겠다 하면서 중국산 변압기를 배제해 왔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냐? 한국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소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지금 차트로 나오는데 예. 한국의 소형 변압기 비중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원래는 한 0%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예. 이번 사이클에서 1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누구 거를 먹었냐? 중국 거를 지금 그렇죠. 먹고 있는 중국은 거죠.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압기 사이클에 있어서 좀 더 훈풍을 달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그 뭐 악재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또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미중 갈등의 틈새 시장에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미국 인프라 법안 발표되고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변압기 이 호황 사이클의 시작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스타트는 딱 끊었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시점이다라고 이제 뭐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막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는 그런 그죠 한 20에서 30m 정도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난번에는 03년부터 06년까지 6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네. 이번 사이클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 만 2년 차입니다. 물론 과거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산업 자체가 사이클이 굉장히 주기가 깁니다.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력기기 사이클이 이렇게 뭐 부침을 거듭할 텐데 네. 그런 그 부침을 거듭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슈보다는 저는 선행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럼 변압기 산업의 선행 데이터는 뭐냐? 미국 업체들의 캐펙스 규모 그리고 변압기 수출 단가 이거 두 개가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예. 여전히 뭐 선행 지표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 이 불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산업이 있다면은 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꼽아야 될 텐데 네.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을 꼽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주가 최근에 물론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주춤했어요. 8월에 한국의 변압기 공장들에 일하시는 분들이 단체 휴가를 가면서 수출 금액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9만 원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언제 발표하죠?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외에도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 만합니까? 그 외에도 이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공장 가동률이 아직 100%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더 가동률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룸이 있다 보니까 변압기 공장 가동률 상승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되면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경쟁 업체들이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네요. 네, 사실 이제 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3분기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 사업부, 자동화 사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있는데 자동화 사업부가 사실은 조금 슬로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문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변압기는 네. 괜찮은데 다른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 좀 뭔가 좀 힘든 이런 장세에서 이 변압기 삼총사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남인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